안녕하십니까. 마음이 쓸쓸한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하사의 봉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하네요. 아, 이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군의 허리, 군이 잘 돌아가려면 허리가 잘 움직여야 되는데 허리에 해당되는 부사관이 4계급 있습니다. 하사, 중사, 상사, 원사. 근데 이게 지금 하사 말씀하시기에 한 4만 7천여 명 되는데요. 4만 7천여 명의 1호봉, 그러니까 하사로 임관해서 과거에 우리 그 시국TV에서 다 심각하게 다뤘던 육군 부사관 학교에서 하사 임관자한테 월급을 안 줘가지고 거의 아마 상당히 그 논란이 일어났던 게 있는데 월급이 뭐 대단하게 많은 줄 알았더니 하사 1호봉의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170만원. 물론 거기에 이것저것 뭐 수당, 뭐 시간의 수당 등이 보태서 겨우 180만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것도 뭐 연금을 받기 위한 기여금이라든가 세금 다 떼고 나면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 공약의 병 월급 200만 원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170만 원 내에 그런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사 지원율이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엄청난 바닥을 기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4계급이지만은 원사, 상사, 중사, 하사가 피라미드 구조가 돼야 안정감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역삼각형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부사관으로 임용이 되면 임관 후 5년 차에서 4개 한 60%, 그리고 나머지 한 40%는 6년 차에 장기 복무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이제 연금도 받고 할 수 있는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사는 계급 정년이 45세, 상사는 53세, 원사가 55세인데 이 계급 정년도 참 젊고 아직 싱싱한 나이에 사회에 나와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나마 봉급까지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에 간당간당할 정도로 받고 있다고 하니 이래가지고 복무 의욕이 나겠습니까? 하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계급 구조여야 되는데 지금 거의 획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이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을 해야 속된 표현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그 직업군인의 길로 들어서는데 사실상 한때는 노량진 그 공무원 학원가에서 부사관을 지원하기 위해 군무원이나 부사관을 지원하는 그 열기가 대단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완전 급전 직하 막 지금 정원도 못 채우게 됐어요. 4만 7천여 명에서 뭐 정원에 좀 채우지 못하고 경쟁률도 막 떨어지고 해공군은 비교적 도시 근교에서 안정적 생활하기 때문에 지원율이 높았는데 그것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 이 문제는 국방부 차원뿐만 아니고 안정적인 그 직업군인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업 안정성이나 처우 개선 측면에서 정책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 때만 되면 무조건 인원이 많은 병사들을 향한 공약만 막 남발이 되고 실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것도 뭐 이제 빌공짜 공약이 돼가지고 뒤로 미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초급 간부들의 애환, 특히 이 급여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방연구원의 민광기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 부사관 계급 구조의 모양은 거의 일자형에 가깝고 앞으로 10여 년 후 2035년이 되면 완벽한 역삼각형이 된다는 겁니다. 유입은 적고 나간 사람은 정체되어 있고 이런 형태가 되면은 건강한 계급 구조가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사관들을 열받게 하는 게 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국회 예산정책자나 또 기획재정부 예산당국자들이 부사관 특히 하사 초급 간부들의 그 급여가 열악한 건 알겠지만은 그 본봉은 절대 올려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왜 올려주냐 하니까 나중에 그렇지 않아도 군인연금 적자가 많아지는데 기본급을 올려주게 되면 연쇄적으로 올려주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연금 적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올려줄 수 없다 각종 수당으로 보완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군이나 주요 선진국의 시스템을 보면은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여하면서 왜 부사관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 급여를 못 올려준다는 논리에 군인연금을 갖다 대느냐. 이런 저는 강한 항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독소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인의 사기는 병사들의 사기만 사기가 아니고 초급 간부들의 사기도 사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더 다른 계급을 신설해서 다단계 계급 구조를 만들어내고 승진할 수 있는 희망을 계속 부여하고 승진하면 봉급과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배려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4단계를 원사위에 선임 원사 이런 개념을 해가지고 5단계로 만들어야 되는 논의가 있는데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만 하다가 뭐 희지부지 되는 그런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이 부사관들을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사회보다 인기가 떨어지고 선호도에서 밀리는 이런 현상은 군의 전력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들에 대한 복지, 급여, 정당한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부사관계층의 자존감과 자긍심, 명예심을 훼손하는 아주 그 못된 바람, 메시지 이건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되고 뭔가 그들의 헌신을 아주 그 가볍게 여기는 그리고 BTS 같은 이런 사람들 유명인은 군대 안 가도 되는 방향으로 막 검토를 하면서 부사관의 애환에 대해서 또 이 정기직으로 진천할 수 있는 장기 진급 심사율도 이거 좀 상당히 손을 봐야 되고 아주 그 부사관의 울분과 애환을 오늘 한번 토로해봤습니다. 네, 전국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부사관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